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팍팍! 감사합니다. 아이,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정도 분야에 전화 주셨어요? 예, KG. 네. 아무것도. 예, 어디 갔어? KG 이니시스요. 아, KG 이니시스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예, 비중은요? 13,000원이요. 아, 그래요? 20%. 이거 최근에 샀어요, 엊그제? 올라갔을 때? 아니요, 제가 멘토님 네. 매일매일 네. 200개의 종목을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KG 케미칼이 상을 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KG를 한번 볼까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자리가 좀 괜찮아서 상 치기 전에 네. 7%까지 갔는데 욕심에 네. 쭉 내려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 종목 딱 이렇게 보면 분석을 많이 하시나 봐요. 나름 멘토님한테 네. 배운 대로 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자꾸 슬럼프가 오면은 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가끔 이제 삐뚤어질까 말까 하는데 네. 멘토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배운 것만 네. 배운 데에서만 찾자 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네, 배운 데도 찾고 이거는 바닥주라 그래요. 날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네. 주식을 사는데 첫 번째는 인기가 있는 트렌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잠자는 종목을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는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게 트렌드 종목이라거든요. 시장 인기 있는 게 지금 어느 종목이에요? 딱 우리가 봤을 때 2차전지. 배터리. 네, 배터리죠. 2차전지죠. 이쪽이 이슈예요. 네.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세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조건. 이 가격은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박스권이 언제 돌파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네. 계속 이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장 네. 중요한 거는 거래. 네. 거래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어때요? 들어오고 있진 않죠. 여기 봐. 여기 최근에 네. 여기 한번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여기 네. 들어오고 그다음 엊그제 한번 들어왔고. 그죠? 네. 그럼 이 거래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바닥 거래는. 그러니까 한 번 거래가 들어오고 두 번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이 PG사 네.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뭐 이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지더라도 봐봐. 이런 거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올라갈 때 7% 막 여기 올라갈 때 보면 뭐 5% 막 이 탄력이 있잖아. 여기 보면 뭐 8%. 그죠? 이 변동성이 네. 센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이 거래만 보면 돼요. 이 거래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돼요. 누른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 있죠. 이 거래. 여기 거래. 이 거래. 그 다음에 이 거래. 그죠? 이 거래가 네. 되게 중요한 거래.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잖아, 지금요.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근데 모멘텀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애플페이 3월 달에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멘토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네. 이슈 없는 걸까 제 딴 연설까지 분석을 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네네. 이제 시간을 주면 돼요.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에 또 팔면 돼요. 예. 그 시간이 참 힘들어요, 멘토님. 이게 신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걸 네. 하려면 위에 있는 거를 매매해야 돼. 테크니컬 방법으로. 이게 좀 늦게 가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빨리 서 있는 종목을 하면 시그널이 빨리 오는데 지금 그런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돼, 이 종목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라고. 예, 그렇죠. 그걸 테크니컬 한적으로 연습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4,000원 대응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